별에서 온 피오는 이제 외계인이다 보니까 이제 지구인들한테는 이제 이방인인 존재예요. 그래서 도망 다니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나오는데 이제 언젠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지구인들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캐릭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고요. 또 이제 이번에 포오포라는 신규 캐릭터를 함께 가지고 왔는데 우주의 그 별나라에서 사는 원래 외계인 토끼인데 소심하다는 이유로 이제 지구에서 떨어져서 강아지로 살아가는 내용을 갖고 있어요. 그래서 이 강아지가 자존감을 찾게 되면 토끼로 변하고 또 화나게 되면 다시 곰으로 변하는 그런 소심한 강아지 캐릭터예요. 그래서 이번에 이 강아지 캐릭터를 좀 일본에 좀 더 많이 알리고 이러려고 이번 행사에 참여를 했습니다.